종교개혁의 깃발을 든 사람은 물론 마르틴 루터입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의 다양한 사상들을 종합하고 집대성한 인물은 장 칼뱅이죠. 칼뱅은 1509년 7월 10일 프랑스 노용에서 당시 주교의 비서여 참사회 감독관이었던 제라르 코뱅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마련해준 교회의 후원금으로 칼뱅은 파리에서 유학하며 신학과 인문학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교회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아버지의 권유에 따라 오를레앙과 부르제에서 신학 대신 법학을 공부하게 되죠. 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칼뱅은 그동안 중단되었던 신학 공부를 재개했고 이내 인문주의자로서의 학문적 재능을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1533년 파리 대학 학장인 니콜라 콥의 연설문에 연루되어 루터 사상을 방조한 혐의로 은신에 지내면서 교회를 초기 사도 시대의 순수한 모습으로 복귀시킬 것을 다짐했고 로마 가톨릭 교회와 결별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1534년 10월 17일 프랑스 왕인 프랑스와 1세의 침실 밖에 미사를 비판하는 벽보가 붙으면서 칼뱅의 인생은 확 바뀌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35명이 화형에 처해졌고 칼뱅도 프랑스를 떠나 스트라스부르를 거쳐 바젤로 피신하게 되지요. 칼뱅은 이곳에 머물면서 개신교에 대한 프랑스 왕의 오해를 풀어주고 개신교의 관점에서 신학 전체를 간략하게 설명할 목적으로 유명한 기독교 강요를 집필했고요. 총 516페이지의 소책자로 바젤에서 출판되어 프랑스에서 비밀리에 유통된 이 책은 초판이 9개월 만에 매진되었고 청년 칼뱅을 일약 스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당시 칼뱅은 예정설을 주장했는데요. 이 내용은 인간의 구원은 오직 신에게 달려있고 인간의 어떤 덕행도 신의 뜻을 바꿀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칼뱅은 종교개혁 도시로서 신학과 문학이 존중되던 스트라스부르에서 학자로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런 꿈을 안고 스트라스부르로 가던 도중에 제네바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되죠. 그런데 당시 기욤 파렐이라는 종교개혁자의 지도하에 종교개혁을 추진하고 있던 제네바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고 그때 파렐은 누군가로부터 장 칼뱅이 제네바에 머문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즉시 파렐은 당시 기독교 강요의 저자로 이름이 알려져 있던 칼뱅을 설득해서 함께 제네바의 개혁을 완수하고 싶어서 그를 찾아갔지요. 하지만 학자의 삶을 꿈꾸던 칼뱅은 파렐의 간청을 끝내 거부하였고 성격이 불같았던 파렐은 칼뱅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만약 그대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위급한 상황을 못 본 척하고 학문만을 위한 평온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대의 평화를 저주하시기를 원하노라. 칼뱅에게 이 말은 천둥으로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파렐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 칼뱅은 제네바에 남아 파렐과 함께 종교개혁에 투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칼뱅의 개혁은 곧 제네바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칼뱅은 개혁을 제대로 실행하려면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파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당시 부르주아지들이 장악하고 있던 정부가 이런 칼뱅의 주장을 근거 없는 율법주의라고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갈등 속에서 칼뱅은 3년 만에 제네바에서 추방되었고 파렐도 제네바를 떠났습니다. 이로써 제네바에서 시도했던 칼뱅의 1차 종교개혁은 허망하게 실패로 돌아갑니다. 제네바에서 좌절을 맛본 칼뱅은 원래 꿈꾸었던 스트라스부르로 향합니다. 먼저 신앙을 위해 그곳으로 이주한 프랑스 난민들을 위해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위해 시편과 찬송들을 프랑스어로 번역했고 예배의식도 프랑스어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기독교 강요의 제2판도 저술했고 과부 이들레트 드 비르와 결혼도 했습니다. 하지만 칼뱅은
제네바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결국 위기에 처한 제네바가 칼뱅에게 다시 도움의 손길을 청하자 그는 제네바로 돌아가서 그동안 중단되었던 개혁을 재개했습니다. 오늘은 칼뱅의 전반기 사역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그도 유한한 인간이었고 준비된 개혁가가 아니었기에 눈에 보이는 그 뻔한 구렁텅이로 들어가기까지는 많이 망설였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그는 스위스 종교개혁에 뛰어들게 되었고 울리집 잉글리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잠시 멈춘 개혁의 불씨에 뜨겁게 불을 지핀 것입니다.